안녕하세요. 수원 영화 도장 상임포정 최재학 도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소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경험을 하지만 대부분 가족을 비롯한 현실 문제를 직시하면서 다시금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과 한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삶의 환경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는 사건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삶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 역시 많은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공으로 가는 인생의 대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심성에 대한 도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충자는 요괴하라. 이악충자도 성공하고 이선충자도 성공하느니라. 채운다는 것은 욕심이라. 악으로 채우는 자도 성공하고 선으로 채우는 자도 성공하느니라. 인간이란 욕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며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남에게 악을 행하며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증산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는 가을에 지는 낙엽같이 떨어져 멸망할 것이요 참된 자는 온갖 과실이 가을의 결실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증산도의 뿌리 되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한평생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산다는 말씀으로 우리 도생들의 언행을 늘 조심하고 삼가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고인이 된 한 정치인은 자살 전날까지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었고 다른 다양한 방송 출연 등으로 소신 있고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본디 욕심 덩어리인데 그 모든 바람이 다 수포로 돌아갈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 때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내가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그분은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진정한 삶의 목적을 깨침으로서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꿈꾸고 즐거운 삶, 보람된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삶의 만족이나 삶에서 얻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생각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선천상극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사여 삼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니라. 선천상극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평생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수많은 시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행복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우리 삶에서 특별한 행운처럼 여기며 행복만을 쫓아다니는 삶은 마치 행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 잎 크로바를 찾기 위해 행복의 의미를 뜻하는 수많은 세 잎 크로바를 밟고 다니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동쪽에 위치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부탄은 1999년이 되어서야 겨우 텔레비전이 보급되었고 세계화, 문명화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후진국에 속하지만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탄 국민들의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심리 전문가들은 행복에도 크기가 있다고 합니다. 큰 행복과 작은 행복이 있는데 너무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 현실의 작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삶의 목적지를 가기 전에 지쳐 포기하거나 현실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 속에 작은 행복을 자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시간을 행복해지려면 밥을 사 먹고 하루를 행복해지려면 이발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평생 행복해질까요? 로또 당첨자의 대부분이 당첨금을 탕진하고 기존의 자기 삶보다 더 못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고 있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가끔씩 회의와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존감을 상실하여 늘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TV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존감을 높이는 삶이 될까요? 종교인, 기업인, 스포츠, 예술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인생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이란 말은 출세했다,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등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얻었거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 달성 이후 아주 행복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허무한 마음이나 허탈한 마음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동에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건강을 잃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게 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얻게 되어 자연 어머니 품으로 오게 된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사연 중에 한결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참된 행복과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지난날 의미 없이 보낸 소중한 시간 낭비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았지 않을 텐데 하는 후회하는 모습입니다. 행복한 삶, 자존감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시는 태모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억조장생이 인생의 근본 원리를 모르고 있도다 하시고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 개벽하고 인생을 위해 일월이 순환 광명하고 인생을 위해 음양이 생성되고 인생을 위해 사시 질서가 조정되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화생하고 장생을 제도하기 위해 성현이 탄생하느니라.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천지에서 사람과 만물을 고르게 내느니라. 인생을 위해 천지 일월과 사시 질서가 있고 인생을 위해 만물이 생겨나고 인생이 없으면 천지가 전혀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신 인생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이제 열매 맺는 때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상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느니라. 내가 하늘과 땅을 뜯어고쳐 구천을 개벽하고 천하의 선악을 심판하여 구천 선경에 무량대운을 열려 하나니 너희들은 오직 정의와 일심에 힘써 만세의 큰 복을 구하라.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수많은 초목들이 봄에 삭을 내고 꽃을 피우는 목적은 여름에 성장을 거쳐 가을에 성숙해서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세상에서 말하는 작은 성공이나 단순한 행복 추구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을 통해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천지 부모와 하나 되고 태일 인존인 홍익인간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지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꿈꾸는 행복한 삶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우치고 성숙으로 갈 때 진정한 행복을 넘어 천지 성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도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어떠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바람이 행복한 삶이지만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숙이라는 것을 확연히 인식하게 된다면 살아가는 과정의 모든 시련과 고난 역시 지난날의 어려움이 훗날의 추억이 되듯 현실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이 내가 좀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성숙을 위한 일이며 나의 삶의 가치를 높여 세상을 위해 좋은 영향력을 남길 수 있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로 생각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근육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근육을 평소에 길러놓으면 우리 몸의 면역성이 높아져서 질병에 대해 회복력이 빠르고 힘든 일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길러놓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참을성이 많아져서 목표를 위해 꾸준히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마음의 상처에 대한 회복력이 강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인간은 현실의 편안함보다는 더 큰 성공을 위해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도전하는 삶, 안정과 평안의 부두에 묶여있는 배가 아니라 거친 풍파를 헤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해 신나게 항해를 떠나는 배처럼 진리를 향해 가는 삶,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상제님 도전 말씀과 더불어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선천은 위엄으로 살았으나 후천 세상에는 웃음으로 살게 하리라. 우리 일은 남 잘되게 하는 공분이 남이 잘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우리 일은 되느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상제님의 무국대도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상생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기에 상제님께서는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대는 우주의 봄, 여름철인 선천 상극시대에서 우주의 가을철 후천 조화선경 상생의 조화문명이 열리는 시간대이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성숙하는 천지성공의 시대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